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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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기운 차. 좋아, 네. 좋아. 좋아. 우리 슈프림팀은요, 지난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주최한 우리 루키 어워드죠? 거기서 신인 음반 부문 수상하셨다는 거 그렇죠, 아닙니까? 그렇죠. 네, 그러면은 뭐지? 오늘 나온 우리 후보들의 직속 선배 되는 건가요? 그런가요? 그렇죠. 그런 거 되는 거죠. 그런 거 되는 거죠. 어때요? 예. 군기 좀 잡으셨어요, 대기진에서? 아니요, 저희도 데뷔한 지가 1년도 안 돼서 그럴 자격이 못 되는데. 네. 그리고 뭐 다 장르가 다르고 다른 네. 데서 이제 음악 하시는데 저희가 이렇게 운 좋게 먼저 받았을 뿐이지 선배라는 말은 네, 좀 민망하네요. 그래서 대기실에 그냥 박혀 있습니다. 네. 아니 자, 이렇게 온순한 모습 보니까 낯설다. 아이고, 무대에서랑 너무 달라. 정말 잡아드실 것 같은데. 네. 나쁜 남자로 하긴 조금 부족하고 짐승남. 짐승남이라 그러잖아요. 마초적인네. 제가요. 네.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. 아, 왜 소문났어요? 그래서 막 선생님들도 되게 많고. 많이 들었다고. 어떤 이유로 제가 짐승남이라는 그 이 공연하는 모습이 뭔가 이 맞춰적이고 예, 뭔가 좀 저희가 예, 맞아요. 뭐가 맞춰적인지 살짝만 이렇게 보여주면 안 돼요? 노래를 불러드리면 되는 거죠. 오, 그런 거 있잖아. 오, 막 이런 것도 좋고. 레오레! 오! 두 분은 그러면 어떻게 만나서 팀을 이루게 되고 또 두 분 첫인상은 어땠고 또 어떻게 데뷔하게 됐는지 하나씩 물어봐주세요. 죄송합니다. 아, 그러면 하나씩 물어볼게요. 자, 너무 많네요. 정리해야 돼. 저희가 네, 머리가 좀 나쁘거든요. 먼저 우리 이센스 씨 어떻게 만나서 팀을 이루게 됐어요? 각자의 형들끼리 알고 지내는 사이잖아요. 부산 형들, 대구 형들. 그래서 형들끼리 아는데 야 너네 둘이 한번 만나봐라 인사시켜줄게. 약간 그렇게 돼서 그때 만났죠. 첫인상 되게 안 좋았어요. 첫인상 어땠는데? 눈이 별로 안 좋아요. 눈이요? 네, 형이 눈이 별로 안 좋아서 이렇게 보거든요. 난 좋던데 네. 그런 거. 네. 그리고 목소리가 이러잖아요. 네. 어떤데? 처음에. 반갑다. 네. 그런 거 좋은데. 아, 남자 입장에서는. 아, 네네네. 뭐야, 그렇게 잘났나? 실물 이렇게 처음 뵀는데 너무 진짜 두 분 다 잘생기시고, 네. 아무튼 앞으로 미래가 밝은 것 같아요. 혹시. 예, 우리 정민 씨가 밝다고 해주셨습니다. 네. 아유, 진짜. 예. 그 두 분 혹시 콘서트 계획이나 아니면 또 특별한 계획 있으면은 말씀해주세요. 네. 올 여름 8월 7일 날 저희 슈프림팀 단독 콘서트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. 저희 인생 첫 콘서트인 것 같아요. 정말. 아, 첫 콘서트? 네. 진짜 첫 콘서트예요. 아, 정말 긴장 많이 되시고 또 연습 많이 하시겠어요? 네, 우리 또 봬요. 네, 네. 안녕히 계세요.